여기다가 아파트 짓는 거야. 좀 야자수가 있는 게 킹받긴 하지만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따맘마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테라스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 테라스 너머로 이렇게 집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저 괜찮아요. 저만 잘 보이면 돼. 나만 잘 보이면 돼. 왜냐면 내가 만들 거기 때문이야. 이게 지금 뒤쪽인가? 아, 앞쪽이네. 앞쪽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어. 그래서 대충 형태만 보고서 지을 거고, 지금 보니까 한 층에 한 세 집 정도가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리네 집은, 아리 동동이네 집은 여기예요. 여기 왼쪽 제일 위에 상단에. 뒤쪽은 요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있어요. 아, 그러네. 세 가족이네. 세 가족이 이렇게 한 층마다 있네. 1층에 두 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1층에 두 채까지는 될 것 같은데 세 채가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들어보고 만약에 세 가구가 못 들어가면은 그냥 두 집 정도만, 한 층에 두 집 정도만 해가지고 뭐 3층으로 짓던가 이런 식으로 지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생략해야 될 부분들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요 이쪽이 아리방, 아리방 똑같이 동동이방, 여기가 세면대 방이고 여기가 변기 방이다. 그럼 이 공간은 뭐지? 뭐지? 변기 방, 세면대 샤워방, 여기가 목욕방. 아, 남는 공간이에요 그냥? 아, 그냥 빈 공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거실로 나갑니다. 거실로 나가면은 이만큼이 거실로 쓴다면 이쪽이 안방, 그리고 부엌이 여기 있어요. 딸려 있어. 부엌 한 이 정도? 오, 집이 궁전이네 여기. 내가 되게 궁전을 만들어놨잖아. 잠깐만요. 그럼 줄여봐야지. 아, 그래, 이렇게 크지 않아 집은. 여기 궁전이야 또. 여기로 문으로 나와서 여기 소파 있고 여기 서랍장 있고 베란다랑 이런 거는 이쪽이거든요. 한 두 칸은 빼줘야겠지? 이 정도? 이게 베란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는 옷장으로 빼고, 아리 옷장으로 빼면 되겠다. 동동이도 똑같은 위치에 옷장이 있는데 구조가 똑같거든요 얘네 둘이. 자, 구조 다 나눴습니다. 이걸 이제 복붙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3층? 4층까지 해도 되겠는데? 4층. 어, 집 되게 크다 얘네 집. 얘네 부자잖아. 그럼 뒤로 더 빼야겠는걸? 아, 여기로 오길 잘했네. 이만큼 빼고 이제 필요없는 공간 이렇게 해놓고 두 집밖에 못 들어가겠다. 한 층에.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이거 맞아? 네, 여기다가 복도랑 계단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계단 하려면은 지금 일단 층고가 조금 이게 단이 위로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죠? 올라오고 앞에 계단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해서 낮은 벽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 뭐가 좋아? 좋아요. 잘한다. 요 가운데 그리고 들어가는 계단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계단도 크게 하나 해주면 돼. 이건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여기까지 뭐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여기는 저의 상상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아리네 집이 여기란 말이죠. 여기.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아파트들 다 이렇게 생겼지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쳐. 문이 여기입니다. 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뒤에가 또 있어요. 뒤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가 이렇게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테라스는 뭐 두 칸만 빼. 앞모습 완전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 나름 나쁘지 않아. 세 칸 뺄까? 그래, 세 칸 빼.
아파트 건축 리플 더힐 이후로 처음이네. 나 아파트 건축 리플 더힐 이후로 처음이야.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오케이, 여기까지. 아리방과 동동이방을 연결해주는 미니 테라스가 하나 있어요. 거길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칸만 빼면 되겠다. 아니네. 여기는 울타리네, 가운데가. 여긴 또 왜 울타리냐? 블랙 울타리네? 약간 철인데? 이거다. 이런 울타리 같아. 이걸로 이렇게 생겼네요. 됐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추 됐어. 오! 얼추 됐어! 이제 부셨던 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나머지 방들은 여러분이 만들 때 연결하는 거 어떨까? 전혀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외부만 이렇게 내가 닫아 놓을 테니까 나머지 방도 여러분이 구조를 짜보는 거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을 주는 거지. 리모델링의 방향성을. 불매설은 한다고요? 아, 왜?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참. 그러고 보니까 요 위에, 집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랫폼으로 이렇게 단이 올라가 있거든요? 요것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요 위에 뭔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플랫폼이. 올라가 있고. 요 위에다 나중에 뭐 그런 거, 실외기 이런 거 놔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색칠해보자. 색칠할 것도 없어, 사실. 색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뭐랄까. 흰색? 흰색으로 할까? 약간 미색으로 할까? 약간 그 노란기 살짝 섞인 아이보리로 갈까? 그 정도의 고민이거든요. 어디 한번 고민해볼까? 어디 보자. 미색 좋아요, 미색? 그래, 미색으로 갈까? 기본 파스텔로? 자, 이거거든요. 옆에는 약간 이런 색도 있어. 이런 색도 있다. 콘크리트 같은 색깔. 이거 콘크리트 질감이다, 완전히.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기본 딱. 기본 아이보리 겸 약간의 그 미색 같은 컬러. 요걸로 다 칠해.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칠합니다. 효과는 미미했대. 왜요? 그래도 고민했다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고민했다고. 이거 지금 약간 고민인 게 뭐냐면, 여러분, 테라스 위쪽에 살짝 철로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살짝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화면에서 보일까? 이런 거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벽 테두리. 이렇게? 그래, 그냥 이렇게 할까? 그래요, 좋아요. 아니, 나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게 뭔가 좀 깔끔해 보이는 맛이 있을 것 같다 싶었거든요. 맞아요, 힘들긴 하지. 요게 약간 회색이거든요, 이 집은? 회색이 없네, 여기. 검은색밖에 없네. 민색으로 가, 깔끔하게. 깔끔하긴 해. 깔끔하게 가자. 이렇게. 이게 깔끔하네.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지.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뒤쪽. 뒤쪽도 똑같네? 뒤쪽도 똑같이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심지어 만들어뒀는데 어려운 길 가려는 로그님. 원래 그런 거예요. 유튜버의 삶이란 그런 거다.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지. 여러분들에게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요. 토대는 뭐 나오질 않았네? 어떤 토대를 썼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 밑에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거. 이런 거 좀 깔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단단해 보이면서? 그죠? 회색깔로 할까? 회색. 약간의 회색. 회색을 줘. 컬러를 좀 줘. 컬러가 너무 없어, 지금. 자, 여기 지금 복도 바닥이 애니메이션화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 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잘 어울리잖아, 이런 거. 복도 바닥이다. 아파트 복도. 이 색깔. 이거 잘 받는다.
약간 아이보리. 없어. 똑같은 게 없어. 그냥 아파트 문이라고. 이거 말고는 없어. 이런 문일 수도 없잖아. 요게 그나마인 것 같아요. 요게 그나마인 것 같아. 다른 거는 이런 거인데 이런 나무 재질은 아니잖아. 이런 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훔쳐보는 구멍이. 그죠? 이게 그나마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죠? 응? 그럴듯한데? 그럴듯한데? 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문과 문 사이에 저게 뭐지? 문과 문 사이에? 문과 문 사이에 묘한 게 달려있네? 시래기인가? 시래기가 이쪽으로 빠져있나?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찾았어. 맞아요 맞아요. 쟤예요 쟤. 이게 여기 있어. 딱 가운데 있어. 이 집에도 있네? 휴, 그러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문 옆에다가 놔줄까 그러면? 그거 배전함이에요. 어떤 에피에서 나옴. 아 그래요? 오, 여러분 나보다 많이 봤구나. 나 나름대로 많이 봤다고 자부하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봤네. 이렇게 우편함 하나씩. 우편함은 1층에다가 안 둘 거예요. 눈물의 메달일. 아 진짜 극한 직업이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 창문이 여기 하나 있네? 어? 아리방에 이쪽에 창문이 있었나? 아리방에 창문이 있었어? 희한하네. 아리방 쪽에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계단 입구인데? 사람들 지나다닐 텐데? 좀 위로 놓으면 되지.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아리 동동이 방을 연결시키는 테라스거든요? 이 테라스에 아리랑 동동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테라스 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리문으로 돼 있는 이중문이거든요? 그건 제가 잘 알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딱 요렇게 생겼어. 정확해. 얘야 얘. 이렇게 생겨서 아리 책상이 여기로 들어오면은 여기 있어. 아리 여기 있고 동동이는 이쪽이야. 동동이 책상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지. 오, 제법 아파트 같아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바로 거실입니다. 이 거실에서 이제 나오는 문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요런 문이야. 되게 커. 이 정도. 적당하다. 적당. 이거 뭐야? 안방에 저런 큰 창문이 있어? 그럼 안방에도 이거 똑같이 놔줘도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이쪽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그 화장대랑 옷장이 있거든요? 제 기억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붙여. 붙여 붙여. 이렇게? 아니 안방 창문이 무슨 베란다 창문처럼 크게 다 있냐? 여기는 지금 남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에는 뭐 건물 지을 때 이제 이쪽에 이제 기둥 같은 게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대충 이렇게. 자, 현관문부터 볼게요. 현관문 이렇게 안 막혀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한 칸 내려가 있는데 지금 내릴 수가 없어요. 아파트라. 그래서 여기를 올릴까, 그러면? 여기를 올리면 느낌은 나지. 하지만 다른 곳도 다 올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올린 게 나은데? 여기 밑에다가 발받침대 두자.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내려와서 이 베란다를 이용한다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써야겠는데? 그쵸? 천장이 높아서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 나가는 곳은 밑에다가 뭐 놔두면 될 것 같아요. 한 칸씩.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아따 엄마 많이 봤잖아요? 그 느낌 한번 살려보자고. 일단 바닥은 이런 바닥이야. 정확하죠? 바닥이 이 바닥이야. 밝은 우드.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이쁜데? 밝은 우드. 이 밝은 우드가 여기까지 연결돼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거든요? 신발장은 타일 깔면 되지 않을까? 무난한 회색 타일 같은 거? 이거 괜찮은데? 많이 밟힌 듯한 느낌. 괜찮죠? 밟힌 듯한 느낌 좋아.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아 잠깐만 세로형이네? 세로형이라 찾을 수 있지. 금방 찾죠? 이런 건 어때요? 요게도 비슷하지 않아? 색깔이 여기 좀 킹받긴 한데 거의 실사인데요? 실사.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뭐가 매달려 있거든요? 구두주걱? 구두주걱이 있어요 심지에? 이거 어때요? 이런 건 어떨까? 우편. 우편과 열쇠를 여기 옆에다가. 어 벽도 안 칠했네 아직. 벽은 뭐 벽은 아이보리예요. 벽은 보시다시피 이런 건가? 어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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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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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봐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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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지금 발매트가 하나 있어요. 발매트 하늘 색깔 발매트다. 이거 아니면은 패슬이 달려있네. 정확하게 저 색깔은 아니네. 오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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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오 이거잖아. 문양이 있긴 하지만 이거야. 얘야 얘 이거라고. 또 내 가족이 사는데 신발이 아무것도 없는 건 웃기잖아요. 동동이 거, 아리 거, 놓을 게 딱히 없네. 그냥 이런 거 넣을까? 장식품? 장식품이랑 뭐 휴지 하나 올려놓을까? 그러면 됐다. 뭐 이 정도만 할까? 이거 뺄까? 지저분해. 이렇게. 어 저기에 누군가가 놓고 간 도시락 통? 아 그거 너무 귀여운데. 아 그거 하나 할까? 잠깐만.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나 또 그런 설정 들어가면 나 또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럼 귀여우니까 그것만 할까? 이거 수박 너무 귀여운데? 아리일 것 같다. 아리가 놓고 갔다. 엄마한테 혼났어 너 이제. 방문. 방문은 여기 있다. 약간 고동색이네? 어? 그렇게 베이지는 아니네? 이런 색이네? 어 이거다! 완전 깔끔해. 이거다 이거다. 이거. 아리의 방문이 여기고 동동이. 동동이는 가운데였던 것 같아요. 어 뭐야? 동동이 방에 있는 테라스 이거. 이거 가운데 있어서 문 닫아버렸네? 여기에 책상 놨어요. 나가지도 않을 거고 들어오지도 마라 이거야. 대박이야. 누나랑 접점이 싫다 이거지. 사춘기 학생. 아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야 얘 진짜 성격 보인다. 그럼 그런 김에 아리랑 동동이 방부터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벽지는 다 통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동이 방이고 바닥만 하늘색이고 아리 방은 벽지는 통일이고 핑크 색깔 바닥이네. 벽지는 일단 다 통일이구나. 이런 카펫인데? 어? 이건 것 같은데 그냥? 이건데? 카펫 핑크 카펫. 동동이는 파란색 있나? 어 있어! 파란색 있어! 아리방부터 해볼까요? 아리방 재밌을 것 같아. 아리방은 들어가자마자 지금 옆에 거울이 있습니다. 저 거울 우리가 잘 아는 거울이죠? 이거다! 정확하다! 완벽해! 이거야. 이런 색깔. 이쪽에 지금 언뜻 보이는 게 옷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바닥에 뭔가 천 덮인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어 이런 거다 이런 거. 이런 거겠네. 어 핑크 색깔 옷도 비슷한데? 이거 아니면은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낫겠다. 요거. 알이 요 책상 뒤쪽으로 그 창문 있다 그랬잖아요. 복도 쪽으로. 거기를 커튼쳐 놨네 아리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책장이 있고 그 옆에 커튼을 쳤어. 어 이건 것 같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아리라면. 아리라면 뭔가 이거 아닐까? 고동색 책장? 고동? 고동색 있죠. 그래도 나름 여자아이라고 꾸몄어. 그리고 여기는 막아줄게요. 핑크 색깔 커튼으로. 어 이걸로 막았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잖아 이거잖아. 오? 여기는 사실 뭐가 없거든요? 뭐가 없고 그냥 귤 빈백이라고 하나 저거? 귤 빈백? 근데 귤 빈백이 없으니까 우리는 빈백을 놓고 옆에다가 귤 상자를 놓는 거 어떨까? 어떻게든 귤을 맞춰보겠다는 의지 어떨까? 아니면 겨울 이야기 피치 인형 같은 거 어때요? 어? 피치 인형? 어 귀여워! 어머 세상에. 여기 혹시 귤은 없을까요? 어 귤은 없는데 너무 귀여워.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그래 이걸로 해볼까? 얘 어때요? 귤은 아니지만 너무 귀엽잖아. 아쉬운 대로 얘로 하자. 됐어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보면은 이불을 이렇게 깔아서 자거든요. 여기다가 이불을 이렇게 깔고 근데 이불을 약간 이쪽으로 개놓은 느낌 어떨까? 생활감! 베개? 베개도? 그럴까? 어? 베개 왜 없어? 아 여기 있구나. 어우 나 왜 이렇게 요즘 눈이 나빠졌네. 이렇게 베개 아 이렇게 눈이 나빠졌나 요즘에 뭐 이렇게 못 찾냐? 코앞에 있어도 못 보네. 여기다 놓자. 사진 보니까 아리 이불 주황색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귤을 좋아한다고 아리가? 어? 그러네? 아리 이불 귤색이네? 그럼 귤색으로 바꿔주지. 어, 귤색 없네? 약간 노란색 톤으로 바꿔줘야겠네? 노란색으로 맞춰주자 그러면. 약간 저 이 지저분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요 바닥에? 아리의 이 지저분한 느낌스? 요런 게 뭔가 이 아리랑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거. 귀엽잖아. 그리고 아리가 막 그 막 장난감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기 방에. 어, 귤색이다 귤색. 이거 여기다 넣어놔. 자, 옷 쌓아둔 거 여기다가 넣어놔. 어 잡지? 잡지? 여기다. 오다가 내팽개쳤어. 이거 진짜 찰떡이죠? 소름 끼치죠? 딱 맞아. 옆에 이제 세 칸짜리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어, 이거다 이거. 이거잖아. 근데 높이가 안 맞아. 어떡하지? 여러분? 높이가 안 맞아.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돼. 높이가 맞는 걸로 갈 것이냐? 모양이 똑같은 걸로 갈 것이냐?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여러분 찾았다. 여러분 찾았다! 이거 어때요? 아 이거 얘는 높이가 살짝 안 맞네. 어 그래도 얘가 나은데? 이거 어때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높이가 얼추 맞아. 이걸로 하고 여기 위에다 이렇게 라디오 올리는 거야. 오! 좋다 좋다. 이렇게 가고 여기 위에다가 뭐 책이랑 그런 거 올려놓으면서 테디베어 좀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휴지통도 놔줘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휴지통 놔야죠. 어? 뜨개질 뜨개질! 뜨개질 요거. 아리가 또 뜨개질이 취미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귀여운데? 테디베어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귀엽다. 이렇게 하고 꽉 티슈는 바닥에? 바닥에 하나? 의자가 이런 색깔. 어? 이건데? 이거 같은데? 베이지는 없니? 베이지가 없네. 쓰레기통은 비닐이 담긴 거. 비닐 있는 거. 이건가? 어? 이거! 이걸로 쓰면 되겠는데? 이걸로 베이지 색깔로 해서 줄여서 여기다 놓자. 이런 커튼인 것 같은데 어? 이거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있는 커튼이랑 세트거든요? 닫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두는 거 어떨까? 이렇게 살짝 열어놨다. 답답하다. 답답해서 살짝 열어놨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런 거 걸면 되잖아. 레일이거든요 이거? 레일로?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오! 됐어! 오 비슷해!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옷장이 있는데 저는 저 옷장 그 매립형 옷장 넣으면 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요거 아니면은 요거 요거 요거잖아. 뒤에 튀어나오지 않나요? 뒤에? 어? 어? 자 문을 달아야겠다. 아니 저 문이 똑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문을 막 놓으려고 하던 참이에요. 여기 오 뭐야 이거잖아. 어? 얘잖아. 뭐야 정확해. 똑같아 지금. 엉덩이는 여기에 책상이 있어요? 근데 저... 요게 하늘 색깔이 있었나? 어 하늘 색깔 있네. 이거 그냥 쓰면 되겠다. 얘는 완전히 여기를 막아버렸어. 누나가 싫을테. 누나가 싫대. 이게 친동생의 성격이라 그랬죠? 진짜 찐 친동생. 날카로운 성향이었나 보다. 예민하고. 책상은? 어 동동이는 흰색이네? 책상이? 요 책상인 것 같은데? 형태가? 요거 흰색인 것 같은데? 파랑 색깔. 엥? 이거잖아. 엥? 아, 다 있는 게 신기해요. 왕방울 잡지 숨겨놓은 책상. 맞아, 왕방울 잡지. 왕방울 잡지 어딘가 숨겨놓고 싶다. 이게 왕방울 잡지야. 저 구석에. 구석에다 이렇게. 얼굴 딱 커튼으로 가렸어. 스탠드가 약간 기계적으로 생겼어. 이거다 이거. 이런 스탠드다. 기계적인 스탠드. 약간 동동이의 성향을 보여주는 듯한. 비싼 스탠드 쓰네. 그러게요. 비싼 거 쓰네 혼자.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는 것 같은데 동동이는? 연필. 연필꽂이. 오 깔끔하게 쓰네.
도시락 가방 일단 하나 꺼내고, 도시락 가방은 파란색으로 할까? 어? 이거 그냥 이렇게 키워서 쓸까? 그래, 일본식 그 가방들은 옆으로 매는 가방이잖아요, 그죠? 이거 옆으로 매는 가방이야. 여기다다. 책장이 있네? 얇은 책장. 어, 이런 거 같다. 어, 이거다, 이거. 이런 느낌이다. 어? 뭐야, 동동이는 반대네? 얘네 집은 여기네? 얘네 집은 여기래. 얘 방은 여기네? 아, 여기구나. 그래, 동동이 방은 여기야, 그러면. 여기로 넣고, 책장이 여기 있고. 근데 동동이 방은 뭔가, 여기도 열리네? 이건 뭐야?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려? 아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이렇게? 이게 뭐람?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문이 그러니까 한쪽 자리라고요. 여기에 작은 문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이다. 그래 그럼 얘도 옷을 여기다 놔 그러면. 와 근데 되게 웃긴다 얘네들 구조가. 희한하게 생겼네. 이렇게 있고 이쪽에 낮은 책장이 또 있거든요? 방 두 개가 연결된다고요? 아리방. 아리방 딱 맞아. 지금 여기가 열리는 게 맞고 동동이 방도 지금 여기가 열리는 게 맞아. 여기가 열리는 거 여기까지 맞고.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단이 한 칸 올라가. 그래 여기에 그 아까 봤던 그 족자 있잖아요. 족자가 여기로 들어가나 봐. 여기에 뭐 놓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옷장으로 쓰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맞다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동동이는 바닥에다가 옷을 개어놓네?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개어놓는 건가? 에 진짜 성격 보인다. 그럼 나도 밑에다 내려놓지. 오 그럴듯한데? 목도리 같은 거 개놨다. 찹찹. 아 교복을 미리 엄마가 세팅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 엄마가? 와 진짜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옆에 배 어 이렇게 옆에 책장이 있어. 바닥에 이렇게 어?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딱. 그리고 위에 옷가지들. 위에 옷가지들은 누나 방에 썼던 이런 아이들을 이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후드 달린 게 있거든요. 남자아이용으로. 멋있는 모자를 한돌이 따라서 샀다. 어 뭐야 바닥에 라디오도 놨었네? 바닥에 라디오가 있어? 얘는 라디오를 바닥에서 듣네. 오 되게 그럴듯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 바닥에 뭐가 있네요? 어 이런 거 같다. 어 이거다 이거 이런 거. 뭔가 본인의 취향을 담은 영화 액자. 영화 포스터 여기다. 짠. 이렇게 바닥에다. 화장실이 딱 변기만 있어요. 변기만 딱. 어? 없다. 없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문이 있고 여기 위에 사실은 문에 달려있기는 한데 유리가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안에 누가 있는지? 거기 있어. 그걸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안쪽이 이제 화장실이야. 변기만 딱 하나 있는 화장실이고요. 이거고 바닥에 동그란 러그가 있어요. 기억력 되살려본다. 동그란 러그. 하늘 색깔. 몰라 무슨 색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별거 없어. 여기는 변기 뚫는 거 하나 놔줄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 엄마의 청소 도구함 같은 이런 거 하나 놔줄까? 화장실 청소. 여기서 하니까. 다 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예요. 여기가 중요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가 샤워실, 목욕, 욕조가 있고요. 이쪽에 빨래 그 세탁기랑 뭐 세탁기가 있고 여기에 세면대가 있어. 이런 문인데? 짠. 벽지는 다 통일인가 봐. 벽지 통일이고 여기는 파란 색깔 타일이네요. 이거 동동이 방에 있는 건데? 이건데? 얘를 그럼 빼고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세면대. 화장실 세면대니까 약간 네모인데? 네모여야 되는데? 여기에 브로치 빠뜨렸는데? 이거,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커다란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 옆에 수건, 핑크 색깔 수건. 추억여행. 그죠? 이 화들이 생각나지? 내가 봤던 그게 생각나. 어, 이거 이거 핑크색 딱 저건데? 이걸로 해. 귀여워. 요즘 여기 핑크 색깔 커튼이 있어요. 여기는 핑크색을 되게 많이 썼네? 이 집은? 어? 이거 쓸까? 이번에 나온 거?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빨래가 있는데 빨래 그 세탁기가 하나. 건조기는 없어요. 세탁기만 딱 있거든요. 흰색으로. 요게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여기 위에 뭔가 상부장이 있어. 상부장은 요런 식의 베이지색 상부장. 어, 이거 이런 느낌인데? 짠. 그리고 이 옆에 뭐지? 선반 같은 거 뭐지? 선반 같은 게 있네? 뭔가 칫솔이랑 그런 거 잔뜩 들어가는 느낌인데? 세탁기 옆에 콘센트 스위치로 표현해주세요. 오, 여러분들 디테일 챙기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디테일 챙길 거야. 내가 평소에 하던, 어? 섬세한 건축에선 디테일 안 챙기고 여기서 챙기나? 자, 살짝 넣어줬다. 선 안 보이게. 이걸로 쓰자. 이거 흰색으로 맞춘 다음에 흰색 아니네? 아이보리네? 아이보리로 맞춘 다음에 여기다가 막 집어넣으면 되겠다. 다리미요? 그런 거 썼던 거 같아요. 요 뒤쪽에다가 해줄까 봐. 요 벽에다가. 저쪽 방향은 뭐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올려놓을까? 됐다. 여기 뒤에다가 이제 이 욕조, 욕탕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랑 그리고 다리미 같은 거 여기다가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다리미를. 빨래바구니요? 그럴까? 여기다 넣자. 여기다 놔야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벗고 들어가는 거지. 이쪽에 욕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 욕탕 너무 큰데? 내가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아, 너무 커. 한 칸 줄여. 줄여. 줄이면 되지. 이걸로 하고. 아, 욕조 중요한데 얘네 집 욕조가 노란색이거든요? 색이, 색이 누래 약간. 이거, 뭐야, 여기 있잖아. 뭐야. 어, 뭐야, 왜 여기 있어. 잠깐만. 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다 있네. 다 있어. 있고, 요 위에 뭐 이렇게 깔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 제가 반신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신욕 하다 보면 열기가 금방 나가요. 그래서 그 열기를 이제 유지시키려고 여기 욕조 위에다 이렇게 까는 건데. 여러분, 이건 어때? 너무 천 같아? 흰색으로 하면 그렇게 천 같지도 않은데? 멀리서 봐야 돼. 이렇게 멀리. 천 같아요. 방석 같아요. 그래요? 열기를 어차피 다 막을 순 없어. 열기를 다 막을 순 없어. 이런 건 별로야? 아, 그냥 다 막았으면 좋겠어?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분. 구색만 갖춘 장식이래. 상처받았어. 한땀 한땀 올려드립니다. 딱 이 정도만. 이거 하나 뺄까? 이거 하나 빼. 여기 물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흰 색깔이죠? 흰 색깔로. 편하네요? 편한. 이렇게 하고 이쪽에 샤워기가 있군. 이렇게 생긴 샤워기. 밑에서 사실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건데 없어. 이렇게 하고 요 밑에 뭔가 바가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뭔지 알죠, 여러분? 바가지. 샤워기 밑에 꼭 바가지 있잖아. 손빨래 용도 이런 거. 어, 이걸로 할까? 바가지? 어, 이거 뭐야, 바가지. 바가지 왜 여기 있어? 엄마, 이거 어디 샀어? 다이소? 다이소. 역시 바가지는 다이소지. 이런 거 있어야겠죠? 이런 거는 여기다 둘까? 여기다 두자. 여기 밑에다가.
여기서 딱 물 틀고 딱 쓰기가 딱인데? 이렇게 써. 아, 의자. 의자 놔야죠. 그 스팟팩에 있는 거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도덕의 스툴. 화장실 의자. 여기 앉아. 좋아요. 빨래판. 빨래판 여기. 여기서 한 큐에 다 해결하려고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네 개 해놓을까? 엄마, 아빠, 아리동동? 아리동동? 이거는 그냥 의미 부여한 거예요, 제가. 별다른 뜻은 없어요. 딱에 배수구가 요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딱 요런 느낌인데? 물 빠짐까지 완벽하게. 어, 잠깐만, 문 열자마자 여기네. 아, 그래, 너무 크게 만들었지 내가. 그래, 내가 너무 크게 만들었지. 요거 하고 싶은데 너무 금태 둘렀어. 싫어. 이걸로 할게요. 어, 거실문 여기 있다. 거실문이, 어, 거실문이 이건데? 거실문이 이거잖아. 엥? 거실문이 왜 이거야? 4등분인데 거실문은? 그나마 이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벽지 똑같고요. 벽지가 똑같고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쇼파. 핑크 색깔 쇼파. 저 쇼파가 있을까? 저거? 아, 저거 못 본 것 같은데 저런 쇼파는? 그럼 찾아볼게요. 일단 핑크 색깔이거든요. 핑크색 쇼파 이제 보니 과감하네. 그죠? 과감하죠? 이렇게 과감한 거 썼어. 여기 생각보다 핑크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집에. 4번. 얘는 어때? 이거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 어때? 이런 건 어떨까? 이거 좀 그럴듯한데, 요 밑에 이런 게? 이거 괜찮죠? 이거 해서 이거 3개 붙일까? 이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봐. 바로 그냥 이렇게 좋은 거 바로 발견하잖아. 바로바로. 자, 자,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흰색으로 바꾸자. 됐다. 됐다.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쓰기로 해. 문 옆에 인터폰이요? 아, 그거. 그런 것까지 그 섬세하게 하나하나 그 볼 필요는 없어요. 인터폰? 이건 어때? 이거 인터폰 같지 않아? 되게 큰 인터폰. 되게 큰 인터폰. 되게 커. 아, 더 이상 줄일 수 없어. 이게 단점이야. 인터폰 같은데 줄일 수 없어. 안 돼, 안 돼. 저게 다 줄인 거예요. 더 줄일 수가 없어요. 너무 웃겨. 아, 인터폰까지 생겼는데. 아, 아까워 저거. 오! 이거 인터폰 같은데? 조명을 없애면 되잖아. 이거 또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비슷하대. 지금까지 한 거 두 개밖에 안 했어요.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제일 비슷해요? 그나마 비슷해, 다행이네. 갤러리에서 인터폰 가져와요. 아, 그렇게? 아, 그렇게 하기는 싫은데요. 뭐랄까, 나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할까? 그러면 뭐 인터폰 하지 말까? 아니, 인터폰 잘 받지도 않더만. 보니까 인터폰 안 받아. 인터폰 안 받고 엄마가 막 뛰어나가. 네! 그러면서 엄마가 뛰어나가. 받지 마. 면도기 좀 인터폰 수화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면도기? 아, 너무나 면도기인데. 아, 어, 거꾸로 뒤집어서? 과연 이거 인터폰 느낌 날 것이냐. 오오! 그럴듯한데? 그럴듯한데? 잠깐만, 색깔이. 아, 색깔이 아쉽네. 어, 근데 그럴듯한데요? 어, 이렇게 붙여볼까?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이거 나름 그 리모컨 같기도 해. 그 에어컨 리모컨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다 이제 걸어놓는 거야. 그거 같기도 해. 어, 괜찮아. 나름 괜찮아. 인터폰 아니어도 괜찮아. 아, 에어컨 리모컨 생겼다. 여기에 러그 깔게요. 그 러그는 네모난 러그야. 크게 무늬가 있지는 않고. 아니,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요거. 어, 요거 그럴듯한데?
요거 아니면은 이런 거. 이거 아니면 이거네. 근데 이게 좀더 그럴듯하죠? 지금 네모나게 뭐가 있어. 짠. 문양이 있어, 뭔가. 어머, 기분 이상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기분 이상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올려놓으면 되겠다. 여기 또 아빠가 잘 앉아 있잖아요? 아빠가 잘 앉아 있으니까 맥주 한캔 뜯었습니다. 물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 누워있는 소파 머리 위로 그림이 하나가 있거든요? 뭔가 풍경 그림 같은 게? 오, 이게 더잘 어울린다. 걸로 가자. 이런 색깔. 그리고 이쪽에 TV가 있어. 근데 TV장이 유리로 된 TV장이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 막 비디오 시절에 유리로 된 TV장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심지엔 없거든요. 물론 없겠지. 미국 감성이니까. 약간 요 위에 유리 깔려 있는 느낌? 약간 이런 감성이긴 한데. 오, 그럴듯해. 여기 위에 지금 휴지 올라가 있군요. 휴지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다 휴지. 뭐야,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정사각형이에요 식탁이. 근데 심지어는 정사각형 식탁이 없잖아요. 그냥 기본, 완전 기본 네모. 이렇게 아빠가 여기 앉아서 먹거든요. 여기 이거다, 이거 그냥 이거다. 이거 하고 아리 동동이 엄마? 어, 그래 이렇게 앉았었나? 아닌데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그럼 이렇게 놓지 뭐. 아빠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식탁 자리. 짱구네 집도 파란색 커튼 아닌가요? 일본 특징인가? 아 그래요? 짱구네 집도 파란색 커튼이에요? 이걸로 둘까 그러면? 은은한 걸로 두자. 너무 색깔이 다 진해. 그래요? 짱구네도 파란색이야? 왜 그렇지? 뭐 이유가 있나? 이쪽에 문을 달고 여기에 장을 둬야 돼요. 문은 뚫려 있어. 네모. 이건데? 화장실? 이건데? 이거다. 유리장인데? 어, 이게 더잘 어울린다. 요거, 그죠? 요거 잘 어울려. 여기 위에다가 아까 전에 아리방에 있었던 달력, 달력 넣고. 그리고 전화기, 전화기가 있네? 전화기 있어야지, 그러면. 파란색 화분, 이거다. 어, 그래도 얼추 그냥 비슷한 아이템들이 다 있네? 어찌셨지? 굴러가네? 없으면 그냥 대충 때울라 그랬더니 그래도 비슷한 것들이 좀 있네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소파 옆에 쓰레기통도 있어요. 어, 여기요? 오. 쓰레기통은 이걸로 통일했다 그럴까? 이쪽에 뭔가 그거 있네? 그게 뭐지? 온풍기 같은 걸까? 이쪽에 이렇게 온풍기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고,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길. 여기가 이제 주방이거든요? 주방을 먼저 해볼게요. 주방은 벽지는 다 통일인가 봐. 벽지 쓰고, 밑에가 타일이네? 바닥 타일이? 되게 큰 바닥 타일이네? 약간 회색. 이거, 이거. 좋아. 좋다. 여기다가, 냉장고는 흰색. 이거 아니면은, 이거. 어, 이거 써야겠다, 이거. 이게 귀엽죠? 2단으로 해. 그리고, 바로 주방 싱크대가 여기를 쫘라라락 연결이 돼 있어. 일자로. 노란 색깔이네? 카운터가? 이게 누런색을 썼어. 어휴, 참. 그냥 뭐 샛노란색으로 가볼까? 잠깐만, 주변 색깔이 생각보다 근데 단정해. 색깔들이 완전 샛노란색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건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게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타일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위쪽에
뒤쪽에 상부장이 있어. 상부장은 같은 색깔로. 같은 색깔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리를 한단 말이죠. 이쪽에 후드가 있어. 그래서 로그님 상부장을 유리로 된 걸로 TV장 쓰는 건 어때요? 어? 이거요? 어? 근데 여기 안에 접시랑 그릇이 있는데? 오! 그럴듯한데요 나름? 그래 책을 좀 넣어볼게요. 뭐 잡동사니 이런 거 이런 거 좀 넣어. 여기 빛이 나자. 까만색은? 까만색은 괜찮네. 잡동사니를 아 까만색만 넣어야겠네. 이거 빛나네. 여기다가 이렇게 반절짜리가 나은가? 어때요 여러분? 뭐가 나아? 잠깐만 TV장, TV장이 높이가 그렇게 낮진 않... 어? 낮은 거야? 낮은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줏대 없어. 근데 낮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 또? 하긴 바닥에 앉아서도 보니까 얘네들 어? 이게 더 안정적이다. 그죠? 낮은 거 그래 그래 바닥에 앉아서도 보니까 낮은 게 나을 것 같아. 부엌은 이거 써야 돼. 가스 스토브 요거 요거 오 요거잖아. 요거예요 요거. 부엌 사이즈로 봤을 때 중상층이다. 그죠? 여기 잘 사는 집 같다니까요. 못 사는 집이 절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얼추 살아. 얼추 사는 것 같아. 냄비 하나 올려놓자.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메뉴는 카레다. 어, 나 이런 색 본 것 같아. 이런 냄비 아따 엄마에서 본 것 같아. 오, 이 냄비 나 이 냄비 알아. 부엌도 됐고. 그리고 이쪽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여기에 구석에 줄여 여기. 오, 똑같이 생겼어. 이거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긴 게 있고 여기 매트가 또 있어요. 매트 핑크색인데? 아 이렇게 핑크색 매트 왜 이렇게 좋아해 얘네들? 요런 거다 요런 거 요런 거 요. 그리고 요 뒤쪽으로 이렇게 장이 있거든요? 어, 뭐야 그림 같은 게 붙어있네 여기? 뭐야 이거? 메모인가? 메모지 같은 건가? 달력으로 대체한다. 오! 이거 뭐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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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아 역시 드림하우스 미쳤다.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완벽해 지금. 요 안에 그릇도 완벽하고 요 위쪽에만 딱 유리장인 것도 비슷해. 똑같아 지금. 세트 세트야 지금 드림하우스. 요런 부분들이 좀 킹받지만 요 애니메이션 상에서 약간 요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냉장고 문은 30초 이상 열어두지 말 것. 그런 거 진짜 붙여냈을 것 같은 거. 요 정도만 해놓고 여기로 넘어갈게요. 안방 문은 여닫이 문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어 뭐야 이거 뒤에 그림도 그려져 있었네? 스와치? 어머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는 너무 한국적이다. 두루미 와 예쁘다. 이거 밝은 색깔. 여기는 뭐야 다담이다 이런 거. 이쪽에 문이 또 있네요. 요 문인 것 같은데? 겨울팩 하나면 엄마 방 끝나겠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연두 색깔 바닥인 것 같은데? 이런 색인가? 오 이런 색 같다. 맞아요 이런 것 같아. 벽지는 이거죠? 이거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여기 선 하나씩 이렇게 그림을 붙여놓은 것 같아. 이렇게 이쪽으로 족자가 하나 붙어있거든요. 단으로 해가지고 막 음식 그 받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여기서 뭘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반질반질한 나무인 것 같고 여기는 역시 이건가? 겨울팩에 한자 적힌 게 있어요? 어 이거다 이거 오 똑같아 이거야 뭔지는 몰라 이거야. 어, 여기 밑에 뭐가 또 있거든요. 뭘까 저것들은? 이런 걸까? 어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아닐까요? 여기에 뭔가 향 피우고 뭐 재단 올리고 막 그런 거잖아. 아 여기 있다.
나왔다. 청소기였구나. 청소기를 여기다 놨어? 여기 뭐 향 피우고 뭐 조상님한테 막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별로 의미 없구나. 큰 의미가 없어. 창고로 썼네요. 네모 갈색 옷장이고 그 옆에 엄마의 화장대가 있거든요. 어? 아니면 이거. 어 그래 이거다. 차라리 이거다. 차라리 이거야. 생각보다 깔끔해. 그럴듯하죠 이거. 형태도 비슷해. 여기 손 그 손가락 끼는 것만 없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엄마의 화장대가 되게 조그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화장대 느낌이 아니야. 뭔가 요런 요거보다 좀 더 작은데? 요만한데? 거울이 작아지네. 거울이 작아지면 안 되지. 그냥 요걸로 놓을까 그러면? 엄마는 정리의 신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거란 말이죠. 이걸로 해야겠다. 오 그리고 뭐야 이 옆에 또 뭐가 있네? 보거 같은 게 있네? 보거 여기 있는데? 보거 이거 줄여. 보거 족자. 보거 보거 족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그림이 좀 걸려있는데 아 좌식 같다고요? 어 그래요? 어 좌식 아니에요. 이거 봐봐. 이거 봐 의자가 있어. 동글뱅이 의자가 있어. 정확해 이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엄마가 여기 앉아서 화장을 하고요. 여기는 유럽 감성이에요. 그 대신 자세히 보시면은 유럽 사진이거든요. 엄마 아빠의 요는 빨간색이랑 보라색이네. 근데 이것들은 여기 안에 그냥 넣었다고 칠게요. 밖으로 빼놓지 않고 빨간 색깔. 엄마 거 빨간색, 아빠 거 보라색. 보라색. 깔끔한 게 없네. 어른들이 쓸만한 게 없군. 커플백이. 여기다가 옷을 좀 걸까요? 위쪽에다가? 자리가 너무 많이 남는데? 이렇게 해서 옷장 겸 뭐 겸사겸사 이렇게 쓰는 거지. 겸사겸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다. 어, 괜찮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행거가 밑에 이렇게 있다. 일자로. 그러면 좀 많이 쓸 수 있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럴듯하죠? 박스 같은 잡동사니가 많아요? 어, 그러면 그냥 이런 용도인가 보다. 그러면 됐다. 파란 색깔 커튼이었죠? 이 커튼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요 커튼. 테라스도 뭐 별로 그게 없네? 바닥은 그냥 아이보리색 민자인데요? 아, 아따 엄마가 그렇게 꾸미기 어려운 만화는 아니네. 어려운 만화는 아니네. 뭐, 아, 밋밋하네요. 그냥 기본을 쓰면 될 것 같아, 기본. 그게 지금 그림자가 져서 그러는데 살짝 아이보리거든요? 이걸로 하고 여기가 좀 높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분수대 석판 같은 거 딱 놓으면 되지. 나오는 길에만. 벽에 파이프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겠죠? 어 배수 파이프. 짠. 오 여기도 이거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네. 어 호수. 호수도 있어야 돼. 이걸로 달까? 바깥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 있지 여기 있다. 빨랫줄. 빨랫줄이 딱 요 위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귀퉁이에 옆집 애기가 손 내밀어서 몰래 따먹은 과일을 먹은 아저씨 거죠? 귀여워. 아 그거요? 아 그래 놔줘야지. 그거 놔줘야지. 귀여워. 여기다가 자 귤. 귤나무 놨습니다. 의자 하나 놔줘. 엄마가 여기 앉아서 이거 구겨간다. 화했네용.